자, 사부 분석 한번 해볼까요?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조건이라던가 소재 제시대 뭐 소재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시잖아요. 근데 결과물을 봤을 때 이전에 시행했던 건국대 기초 디자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뭐 실망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3부나 4부는 기존의 기초 디자인과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느꼈겠죠.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.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구조적인 연결성인데 그거를 잘 전달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XYZ 축에 기반한 그런 공간이 잘 보여야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기존 건대 하면 생각했던 그런 공간 중심적인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,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약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을 이 부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소재의 특성이랑 그런 문제 조건이랑 좀 안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평면적 변화하는 기초 디자인을 평면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재와 문제에 맞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문제는 특히나 금은동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라고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네네. 그 시각디자인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도 들었는데 금상, 은상, 이제 동상에서 이제 동상 수상했던 그림 가지고 이게 이제 금상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특히 2부에서는 이 본상작들끼리의 차이가 별로 적었고 특성이랑 본상의 차이점 어느 정도 느껴졌지만 본상작끼리는 뭐 대단하게 큰 차이점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. 또 여기서도 나름의 이제 조건들이 까다로운 편이었죠. 네. 주제는 그런 구조적인 연결성이었는데 조건에 있어서 그런 재질에 대한 사용 같은 것들이 저 파이프 부분에서만 적용이 돼야 되고 세 가지 재질. 근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1회 이상 사용하시오 그냥 넣으시오가 아니고 또 1회 이상 사용하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큰 의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 1회 이상이라는 단어에 있어서. 그런데 또 이제 수상작 보면은 금상 그림과 다른 그림들은 파이프의 그 세 가지 재질을 반드시 다 집어넣는데 금상 그림 같은 경우는 안 넣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렇다고 다른 파이프에서 기본적으로 좀 그려둬야 될 세 가지 재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또 이제 아예 안 넣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면에서 그런 의도적인 강약의 조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저거 안 넣은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또 꼼꼼히 문제를 따져봤을 때 1회 이상이니까 썼으니까 안 쓴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. 그거를 보고 싶어서 낸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또 금상 그림은 또 센스 있게 좀 활용해서 네, 그런 부분도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 금상 그림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저런 파이프라든가 파이프 연결관의 덩어리를 이제 학생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되게 평면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저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봤었대요. 좌측 하단 얘기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전체적인 좌측 하단도 그렇고 우측 하단도 그렇고 그냥 거의 그냥 면칠하듯이 원기둥의 덩어리가 아니라 급해서 나올 수 있는 저런 표현들은 네, 교수님들이 몇몇 교수님들을 되게 안 좋게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이상 교수님이 좌측 하단의 소실점 멀어지는 부분 저기를 좀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. 네. 애매하게 좀 그냥 날려버리고 애매하다. 네, 뭔가 끝내 좀 짓는 걸 더 어쨌든 주제가 또 구조적 연결이다 보니까 저렇게 사라지지 않고 또 연결되는 모습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학생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 4시간 동안 저걸 완성해내는 게 일단은 화면 안에 다 들어차있는 거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1, 2, 3등을 구분하는 데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건 비중 조절이 말이 끝난 것 같아요. 아까 영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금상 보면은 1회 이상 쓰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되게 센스 있게 썼어요. 컬러감을 약간 디자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동상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썼죠. 이제 보기가 조금 산만하고 불편해요. 그
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금상이 좀 더 명쾌하지 않나. 군더더기가 없고 조건에 좀 맞으면 1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동상 그림이 산만한 이유는 물론 뭐 패턴을 입히는 과정에서의 산만함도 있겠지만 스케일 변화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학생은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의도적인 크기 변화를 주면서 특별함을 주려고 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질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주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더 산만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느낌이 좀 잘 안 드는 느낌. 구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스케일 변화를 또 너무 안 주면 지나치게 비례나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죠. 또 이제 주다 보면은 또 너무 과해지는 순간 좀 확실한 전체적인 큰 틀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금상이랑 은상 그림 보면은 그런 스케일의 변화가 거의 없는 느낌으로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해 보이거나 단조로워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잘 이루어져 보이거든요. 그런 부분 되게 좋게 봤을 것 같아요. 금상과 은상은 패턴, 그러니까 질감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잡혀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좀 과감한 공간 표현으로 확실하게 뭐 크기 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주면서 그러니까 이유 있는 크기 차이긴 하지만 그림 전체 봤을 때 지루함은 확실히 좀 덜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유진쌤? 아 저는 네. 이 부 봤을 때 뭐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했는데 특성 그림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어찌됐건 파이프로 내가 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의 차이? 약간 금상 은상은 탑뷰를 이렇게 확 내려다봐서 되게 거대한 구조물을 잘 느껴지는데 특성 그림을 보면 대부분 측면에서 이렇게 본 일반적인 시점이거나 살짝 아래에서 본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사이드 뷰의 느낌. 그렇죠. 시점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. 이 문제는 특히나. 그렇죠. 일반 기초 디자인을 계속 연습했던 친구는 좀 힘들죠. 그럼 다음 5부로 넘어가겠습니다.